하면 우리 류순수 씨가 굉장히 질투가 많으시다고. 만약에 엘리베이터를 탔어요. 네. 저랑 이렇게 있는데 어떤 왜요? 엘리베이터 나오니까. 너무 생생. 네, 탔는데 어떤 남자분이 탔단 말이에요. 탔는데 저와 아내와의 거리보다 그 남자와 아내와의 거리가 더 가깝다. 아, 공교롭게도. 아, 공교롭게도. 그랬을 때 저는 그냥 이렇게 있다가 아내를 째려보죠. 왜요? 그 나한테도 가까이 와라. 아니, 이렇게. 이리 와라. 그렇지. 이리 와라. 그렇지, 그렇지. 아니, 유수 씨가 더 다가가면 되잖아요.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좀 약간 쏠리잖아요. 아니, 대구의 그 장인어른 장모님이랑 같이 그렇게 기거를 하시는 이유도 내가 없을 때 우리 아내가 혼자 있지 말고 부모님의 어떤 경계하에 있어라. 약간 요거에 예리하시네. 아, 그거예요? 아니, 왜냐면은 저희 장인어른이 아직까지도 이 통금 시간이 있어요. 난 그럼 못 살아. 내가 보니까 아내는 약간 좀 무던하신 분이죠. 상당히 무던하고. 그러니까 무던하신 분이야. 제 성격을 다 받아주죠. 어쨌든 이것도 먹고 나니까 후회가 되네. 원래 음식은 그런 거야. 우리 약도 먹어봤잖아, 옛날 다이어트. 아, 살 빼시려 합니다, 두 분이. 어머. 아, 또 뭐? 얘기해봐, 계속. 다이어트야. 배부르니까, 배부르니까 졸립죠. 잠깐, 잠깐. 정말 진짜 궁합이 좋으시네.